아이패드용 키보드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IT 쪽으로 잘 알지는 못해서 제품의 전문적인 스펙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 위주로 얘기해 볼게요. 먼저 저는 아이패드 6세대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사용 중이고요. 아이패드를 쓰는 2년 동안 사용 용도나 작업 환경에 따라 키보드도 같이 바꾸다 보니까 어느새 키보드를 6개나 써봤더라고요. 유명한 제품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들도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제가 아이패드 6세대를 사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구매했던 키보드가 바로 이 키보드인데요. 처음에 아이패드를 샀을 때는 글 쓰는 메인 노트북이 따로 있어서 아이패드는 업무 보조용으로 촬영장이나 외부 미팅 같은 거할때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용 키보드를 살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때 당시에는 휴대성이 좋은가, 저렴한가. 그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르다 보니까 이제 이 키보드를 구매하게 됐고요. 이 키보드 하나 구매하는데 다 해서 한 7, 8천 원 정도? 만 원이 안 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가볍죠? 실제로 이렇게 손에 들었을 때도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이 키보드를 한 1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휴대성이랑 가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썼어요. 일단 외형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앞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딱 뒤를 돌려보면은 이 알루미늄 같은 이 뒷면이 상당히 저렴하다는 티가 나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충전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5핀 타입 케이블? 우리 옛날에 쓰던 그 핸드폰 충전기를 사용해주면 되고요. 한번 충전했을 때 그래도 한달두달 정도는 썼던 것 같아요. 바로 앞에는 전원 버튼이랑 블루투스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전원을 켜준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면은 깜빡이면서 블루투스 연결이 됩니다. 영상을 뭐 이렇게 멈춤 재생 할수 있고, 여기도 단축키로 줄였다 키웠다 할수 있어서 편리하고요. 이 다음 영상, 이전 영상 넘기기라든지, 이렇게 검색 버튼이라든지, 홈 버튼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아무래도 가볍고 저렴한 제품이다 보니까 키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에어 4세대로 아이패드를 바꾸게 되면서 키보드도 좀더 좋은 걸 사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트랙패드가 없는 키보드 3개를 놓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애플의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랑 그리고 매직 키보드 E 그리고 로지텍 K380이었습니다. 그래서 두개 중에 고민하다가 조금 더 가벼운 이 매직 키보드 E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렇게 이쪽이 두껍고 내려갈수록 점점 얇아지는 모양을 하고 있죠. 아이패드용 키보드로 이 키보드를 쓰시는 경우에는 휴대성이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숫자키가 없는 텐키리스 제품을 구매하는데 그 경우에는 이 실버 색상 한 가지만 고를 수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8핀 케이블로 충전할 수 있고 한번 충전하면은 최대 한 달까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써봤을 때는 한 달보다 조금 빨리 충전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단축키들, 기능키들이 메인으로 들어가 있고 이거는 밝기 조절도 돼요. 이렇게 밝기 조절이 되고 음소거 버튼도 있어요. 키감이 이렇게 쳤을 때 여기 닿는 이 키보드 감촉도 굉장히 좋고 조금 쫀득하게 손에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치는 맛이 있는 일체형인 40만원짜리 매직 키보드보다는 살짝 떨어지지만 그래도 굉장히 노트북의 키감과 유사합니다. 꽤 오랜 시간 써도 손에 큰 무리가 없어요.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는 멀티페어링이 따로 되지 않고 오직 한 기기만 페어링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로 글을 쓰다가 노트북으로 쓰기도 하고 또 핸드폰으로도 업무용 카톡 같은 걸 주고받을 때 키보드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키보드를 사용하면서 제일 불편했던 건 멀티페어링이 되지 않으니까 그때그때 사용하는 기기를 바꿔줄 때마다 이 키보드 연결을 다시 끊었다가 다시 연결해줘야 된다는 게 좀 불편했어요. 에어팟 프로와 달리 같은 애플 기기라 하더라도 자동으로 전환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쓰던 이 로지텍 키보드로 갈아탔습니다.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는 가격이 119,000원이고 이 로지텍은 지금 가격이 얼마지? 그래서 이 로지텍 K380 같은 경우는 일단 확실히 무겁더라고요. 처음 딱 만져봤을 때 이 매직 키보드 2에 비해서 아 묵직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들어봤을 때도 무게 차이가 좀 상당히 느껴져요. 이 매직 키보드 2는 거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데 이 로지텍 키보드는 확실히 들었을 때 묵직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블랙인데 이거 외에도 뭐 화이트, 핑크, 블루 굉장히 다양한 색상들이 출시가 되어 있고요. 요 위에 키스킨 같은 경우도 제가 얼마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의 취향에 맞는 키보드와 키스킨을 고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 이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충전 방식인 것 같은데요. 로지텍 같은 경우는 건전지를 이용해서 제품을 쓰게 되어 있고 이렇게 뒤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트리플 A 건전지 두 개로 작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이 키보드를 구매를 하면은 이 건전지가 같이 내장되어서
딸려오더라고요. 보통 한 2년 정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 쓸 수 있죠. 이렇게 올려주면은 전원이 켜지면서 이쪽에 노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홈버튼도 있고, 홈버튼을 두 번 연속 누르면은 이렇게 작업했던 창들이 뜨고요. 이렇게 메인으로 나와 있는 기능 키도 이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내가 어떤 단축키를 조금 많이 쓸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구매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멀티페어링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길게 눌러주면 깜빡이면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로지텍 키보드는 이 멀티페어링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기를 최대 3대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기기가 노트북은 켜야 되니까 아이폰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블루투스를 켜주고 여기 2번에 연결을 해볼게요. 2번을 이렇게 길게 누르면 또 이렇게 깜빡깜빡이죠. 여기 키보드가 뜨죠. 그래서 이렇게 키보드를 눌러주면은 K380이 연결이 됐습니다. 또 이제 1번 눌러주고 이렇게 키를 눌러서 전환을 할 때마다 3-4초 정도 딜레이가 발생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키감 자체는 이 로지텍이 훨씬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로지텍 키보드는 조금 저하고 안 맞았던 게 이 키캡이 동그란 모양이잖아요. 일반적으로 키보드 키캡은 이렇게 사각형 모양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눌렀을 때 오타가 조금 잘 나는 편이었어요. 이렇게 네모난 키는 어느 부분을 눌러도 이렇게 살짝 끄트머리만 눌러도 키가 입력이 되는데 이 로지텍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키가 동그랗다 보니까 이렇게 끝마디를 이렇게 정확하게 가운데가 아니라 조금 끄트머리를 누르게 되거나 이러면은 키 입력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좀 더 오타를 내지 않게 하려고 키를 두드릴 때 조금 더 이렇게 꽉꽉꽉꽉 누르게 되는 편이더라고요.